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봉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지금 네일을 하러 가는 중이거든요. 다음 주 5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저의 학예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지금 네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저의 휴가는 시작되었습니다. 고! 아침부터 짜증나. 안녕하세요.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요. 어디서 티켓띠가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네. 정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정산. 스마트. 토이, 토이. 우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마트에 가져가. 이마트에 땀모고 추워가는 버킹스를 살까요? 아니야, 이거는 집에서 먹는 용이야. 아, 저기 치즈. 치즈. 하지만 집에서 엄청 치즈가 있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는 치즈가 엄청 많네요. 맞아요. 하지만 일단 고기를 사러 가자. 참치. 아. 우리 지금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돼. 우리 갈 길이 멀단 말이야. 아, 이거 다 여행이야. 알겠어. 페퍼로니. 우리 빡큐? 이제 전향으로 출발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1시 24분. 3시간 40분 걸리니까 뭐? 2시간 40분 걸리니까 4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화슬기는 1시간밖에 못 도착해요. 너무 아쉬워요. 안녕.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 1500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플 가방이에요. 사실 길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0마리를 잡는 게 뭐 꼭 저기 굴러가는 거냐? 과연 사실 길을. 근데 좀 깨끗해 보이는데? 아니 조금 좀 흙탕물이다. 근데 여기는 뭔가 아닌가? 어? 풍선이 있네? 뭔가 이 캠핑 저기서 하는 풍선 같은데? 어디로 내려갈지도. 근데 아니 흙탕물이야. 오오오오 괜찮은데? 어떡해. 화슬기 있을 것 같아. 화슬기 근데 어디서 보면 어디다가 화슬기 있을 것 같아. 화슬기 있게 생겼어요. 어디서 만나는 건지 몰라. 아, 비가 와서 조금 흙탕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린이야? 살짝 좋은데? 좋다. 지금 찍히는 거야? 아,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단양 드림스위스 펜션 주변에 있는. 네. 맥가? 계곡? 계곡입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화슬기를 잡기 위한. 네. 커플템이에요. 뽀로로. 시원합니다. 물은 꽤 맑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비가 왔는데 아까 완전 흙탕물이라서. 이거 가볼게요. 어디까지?
일로 갈까? 어. 여기 다슬기가 많다고 했는데 다슬기 안 보임. 됐다. 저기 가방을 줄까? 그래. 있어? 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얘는 왕이고 얘는 조금 새끼죠. 잡았네. 이게 우리 한 5,000원 되겠다. 실례야. 봐봐. 맛있겠습니다. 찍고 있어. 안녕. 안녕. 너무 재밌어요. 귀여워. 다슬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좋네요. 근데 아까 방금 여기 여러분 지금 다슬기를 해감 중이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여기 소금도 조금 넣었거든요. 소금 마늘을 주다고 해가지고 따갑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돌사람 아저씨들 어쨌든 이렇게 어둡게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잘 있어요. 지금 한 6번은 씻은 것 같은데 이 껍질에 붙어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어쨌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뿅! 한번 싸보아라.
다 지금 다세기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고요. 이충이에 히말라야 소금을 조금 넣었고요. 지금이 밤인 줄 알고 이렇게 고개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삶아질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텐션입니다. 텐션. 네. 좀 살이 많이 쪘어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입대 다시기를 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들게. 만났다. 우리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만의 방식으로 할까? 어머니의 방식 있다. 엄마는 그냥 넣긴 하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그렇다. 여기서 먹고. 물 끓어오르면 한번 뚜껑을 열어서 좀 가라앉혀주고 지금 초록색 물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한번 휘저어줄까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초록색 물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한번 먹어볼게요. 보디 먹방을 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요즘 뭐가 좋아? 보디 먹방! 초록색 물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초록색이 그래? 아, 너무 새끼들이 많은데? 아, 새끼 좀 더 건질걸. 실을 말렸어. 새끼들 많이 살려줬어, 근데, 솔직히. 얘는 제가 누군지 기억하는 아이예요. 껍질에 유난히 흉터가 많던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이쑤시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크로 먹어야 됩니다. 오, 잘 나왔다. 텐트가 있지. 대박이죠? 얼굴이 너무 푸덕푸덕해졌어, 나 진짜. 아, 먹어보겠습니다. 나 소금을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나 소금을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됐어. 자기가 좀 해줄래? 응, 알겠어. 그냥 좀 더 튀어나와 있는 애를 위주로 옮겨. 얘는 근데 왠지 새끼가 있는 것 같은데. 얘 새끼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새끼야. 이거 임신한 다색입니다. 이게 모래가 아니고 새끼라고 하더라고. 미안해. 미안. 얘는 못 먹겠습니다. 새끼가 너무 많아. 충격적. 그러니까 큰 사슬기들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큰 다슬기들은 임신을 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버석버석 모래 같은 게 씹힙니다. 옛날에는 이게 해감이 덜 된 줄 알았는 게 아니고 새끼래요. 이것도 새끼거든. 초록색. 여기 먹기 싫어합니다. 여기 싫어하잖아. 껍질. 비린가요? 괜찮은데? 먹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거 완전 잘 됐네. 오. 드시나요, 여러분? 김비 씨에게 주겠습니다. 김비 씨는 먹기 싫어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보약이거든요. 잘 됐나요? 다행이요. 둘째 날입니다. 지금 펜션 체크아웃을 하고요. 쓰레기도 잡아먹고. 길이 예뻐요. 길이 예뻐요. 이렇게. 이제 고수동굴 갈 거예요. 위에 보시면 저희가 데려갈 다슬기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저희가 거의 잡아먹었는데 얘네들은 키우려고 지금 데려갔어요.
걸려가는 애들이에요. 분양도 해달라고요? 선택받은 아들 애들이고 준훈의 집에 분양도 갈 거랍니다. 그 다음은 보수동굴로 갈 건데요. 보수동굴은 실내가 한 14도에서 15도 이 정도예요. 엄청 시원하네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거기서 한 40분 걸린다고 하니까 거기 갔다가 패러글라이딩 하고 내려가는 길에 마냥 팔경을 좀 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환상의 플레인이지 않나요? 하요! 머리가리 하고 있어. 옷을 입어야 준비해 주는 것 같은데. 맞아. 일단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 찍어준다고. 자, 여기는 코리아 패러글라이딩. 박규띠는 태극기가 있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 건가요? 저도 국가대표 하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중단된 상황이에요. 사진을 열심히 찍다가 아까 뒤에 먹구름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여기. 그래서 좀 못 타. 진짜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8명의 손님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놀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이쪽은 완전 파래. 이쪽은 하늘이 진짜 파란데 이쪽은 먹구름. 진짜 먹구름 심한데. 보이시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안녕! 많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찍을 필요는 없고. 그래. 이거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거를 쳐놨는데 굳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지금 혼내고 있네요. 사이남은 도담팔경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정말 깎은 듯이 아름다운 절벽. 도담팔경이라고 했어? 사이남팔경인데요. 깎은 듯이 저렇게 절벽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위에 또 나무가 저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를 지금 넘어가지 말라고 저를 쳤는데 넘어갔어요.
친구. 삥. 재밌어요. 우리 이제 대구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안녕. 안녕. 공주 씨도 한번 찍을게요. 안녕. 안녕. 올라가세요. 조심히 올라가 주세요. 안녕.